찍으라고? 그럼 나도 찍어줘. 언니와 나는 반대인 듯 닮았다. 자매라서 그런지 낯간지러운 말을 싫어해. 싸우거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면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우리만의 규칙이 있다. 넌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. 왜? 나도 같이 보자. 어떻게 나왔어?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왜 혼자 먹냐? 진짜 치사해. 할머니 집을 빌릴 때면 여름마다 너랑 다리에한 사탕을 먹었는데 난 사과맛 사탕을 좋아했었는데 언니가 매번 양보해줬잖아. 언니, 내 것도 있으면서 왜 없는 척해? 장례식장에 국화랑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? 난 나중에 튤립을 올려달라고 해야지. 하며 웃었던 세연의 표정이 있고 세연아, 넌 자연을 좋아했잖아. 응. 나중에 이런 곳에서 집 짓고 살자고 노래를 불렀잖아.
언니. 그러고 보면 언니는 언니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하더라. 나뭇잎이 물든 거 보니까 가을이긴 하다. 역시 빨간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난 가을이 좋은데 언니는 항상 가을이 쓸쓸하다고 싫어했잖아. 내가 안동에 내려오고 네가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티내지 않았지만 내심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. 누군가를 정리한다는 건 잊지 않기 위한 마음. 위로할게요, 황하니.
그럼 안녕.